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노입니다. 라이노와 함께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왕초보 가이드 라이노 삐삐편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쪽으로 아르거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정조전 오두막이고요. 네, 지난번에 했던 실전 투입 요게 완료가 됐습니다. 가서 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네, 이렇게 자, 이걸 하고 나면은 생존자 이제 반이 저를 따라온다는 얘기고요. 연맹 자원을 얻습니다. 한 단계 위로. 태양샘을 기억하십시오. 자, 정조정 오두막에 있는 생존자 이제 반을 만나면 됩니다. 어디 있어? 바뀐가? 바뀌네요. 자, 그리고 항상 던전은 계속해서 네, 매번 눌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을 위해서요. 여기 있는 퀘스트들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업 대장정은 꼭 하시길 추천드려요. 여기 생존자이자 반에게서 이건데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임무 성공 확률인데 나중에는 임무 성공 확률로 바꿀 거예요. 네, 이게 꼭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 반복할 수 없는 퀘스트의 보상이 희귀민 영웅 등급 이게 더 좋아요. 튼튼한 강화. 그 다음에 나중에 원거리로 바꿀 겁니다. 요렇게 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레벨업 하고 있으니까 튼튼한 강화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직업 전당에서 보내는 임무 그 임무에서 아주 중요한 템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그 승계 장비 이런 거 하려면은 꼭 하셔야 되니까 그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와서 네. 어둠의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요거를 완료를 해주고요. 정찰 보고. 셀라마 아샬라 노레. 자, 정찰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말고, 네, 정찰 보고. 길을 찾겠습니다. 네, 어차피 세 명 다 가야 돼요. 시작됩니다. 어쩔 수 없어. 네, 요게 얼마 걸리지? 한 시간 걸리네. 자, 이렇게 해놓고요. 네, 차근차근 키워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맹 자원이 아, 유물력이 네, 또다시 새로운 속성이 가능하니까 그냥 무조건 찍으세요. 네, 저는 코브라 사격부터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일제 사격 혹은 뭐 다른 거 살상 명령 생명력 회복 이런 거 좋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티탄 분쇄자에서 찍는 게 거의 새로운 특성 수준이에요. 이 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플레이어의 능력치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네, 채팅창에서 정말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달나란으로 가도 되고요. 그냥 여기에서 타고 가도 돼요. 여기에서 타고 가는 게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달나란보다. 그러니까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셔서 안녕하십니까? 달나라에서 가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아제스나 십다만 에이트릴 지역 화염 침투지로 가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르거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행성이 저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걸까? 물론 어떤 그 지옥 마법으로 인해서 형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컨셉이겠지만 저게 정말로 가능한 걸까요? 진짜 과학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행성이 저렇게 보면은 핵이 파괴된 것 같은데 저러고도 형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저게 저렇게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에서 어떤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즉 밀도가 중앙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구형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뭉쳐 있고 그 다음에 회전한다는 거죠. 근데 저런 게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거 저렇게 핵이 파괴되고 나면은 저렇게 형태가 저런 식으로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물리 법칙상. 그쵸? 그런 것 같은데.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약초채집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채집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 아, 저 있구나. 오. 에이트릴 캡니다. 못 캤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코브라 일격에 데미지가 상당히 늘어난 느낌입니다. 이런 거 좋은 거죠. 어? 어? 에이트릴 없었어. 뭐야? 뭐야? 왜? 뭔가 위상이 바뀌었는데 뭐 어떻게 됐나? 오, 신기해. 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에이트리를 손에 넣어주고 저기서 뭐 잡는 거죠, 여기? 식다만 에이트리 줄기가 네, 요건가요? 아닌데 제가 이거 스킬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려야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메마른 광신자 잡는 것 같습니다. 자, 풀링을 코브라 일격으로 하는 거죠. 네. 코브라 사격, 그 다음에 살상명령, 광포한 야수, 코브라 사격. 요게 기본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냥 보이는 거 다 잡을게요. 광포한 야수, 살상명령, 코브라 사격. 네, 요렇게. 아, 저기 봐. 살상명령, 광포한 야수, 코브라 사격, 대상 바꾸고, 코브라, 광포한 야수, 살상명령, 코브라. 와우, 데미지 잘 터진다. 이제 잘 터지네. 할만하다. 재밌다. 이게, 그래요. 아수준 간달프야. 와! 우와! 인사해야지. 와, 아수준 서버 사람, 나 진짜, 와. 와, 아수준을. 야, 진짜. 와, 완전 반갑네요. 아수준은 오리지널 때 있다가 불타는 성전까지 버텼다가 불타는 성전 때 사라진 진짜 옛날. 진짜 옛날. 정말, 사라진 지 10년도 넘어요. 서버가 통폐합된 지 10년이 넘는 서버야. 아수준. 진짜 와, 그 와우가 흥하던 오리지널 시절에도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인구수가 없고 시골이기로 유명했던 서버가 아수준이었어요. 사실 그때 사실 그 뭐지? 그 오리지널 때는 아즈샤라가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갖지 않았어요. 오리지널이나 그 불타는 성전 때는
아즈샤라를 그렇게 쳐주지 않았다고. 왜냐면 다른데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뭐 노르간논이라든지 뭐 흔히 사람 많다고 하는 서버 하이자리라든지 뭐 듀로탄, 헬스크림 뭐 이런 서버들은 그냥 거의 차이가 안 났어요. 그 뭐지? 그 거기 아즈샤라랑 차이가 안 난 거예요. 거의.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났었는데 그렇게 사람 많던 시절에도 아스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캐릭터를 만든 것이 아스준이었어요. 정확히는 저는 진짜 첫 번째 거는 아마 그때 와일드 해머였나? 그런 데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와일드 해머는 전쟁 서버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서버 개념이 없어서 아마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 진짜 첫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는 아마 제가 와일드 해머에 만들어 놓고 왜 다른 친구들처럼 나는 PVP가 안 되지? 해서 아스준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와, 아스준 서버 사람을 여기서 보네요. 와, 진짜 너무 반갑다. 호드 하시네. 아스준 서버. 아스준. 네. 제가 흔히 노르간논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르간논 호드를 시작하기 전에 아스준을 했었습니다. 아스준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스준 서버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사람이 바로 종로 시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 세상에. 와, 13년 전 일이에요. 13년 전 종로 시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얼라를 그렇게 썰고 다녔었던, 항상 실리더스에서 은신을 하고 다니면서, 만렙은, 만렙보다는 58레벨. 그 갈 곳 잃은 58레벨. 그 58레벨 사람들을 그렇게 때려잡던 우리 종로시칼, 아마 형님이시겠죠? 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종로시칼, 그때 게임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왜 그렇게 온 서버에서 다 욕을 먹으면서 왜 그러셨던 거예요? 그게 참 재밌었어요. 그땐 그런 악당들이 많았어, 와우에. 흔히 말하는 이제 용계 같은 분도, 드레이크독 같은 분도 이제 그 당시에 악당으로 유명했었죠. 뭐 제일 처음 유명해졌던 건 역시 닌자 사건. 아,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안 되는 건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 모르고. 네. 그 유명한 분 얘기를. 저 아래 세일앤 뿔피리는 저 이벤트 식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종로시칼님 정말 보고 싶네요. 오랜만에. 예, 뿔피리 불면은 애들이 덤벼드는. 네, 깜짝 놀라죠, 그죠? 거의 무슨 뭐 공포영화 수준으로 놀라게 하는. 네, 이제 슬슬 딜이 들어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유물력이 오르면서 코브라 사격에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딜이. 지금 보면은 코브라 사격으로 땡기고 살상 명령, 코브라 사격, 네, 광포한 이하수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뾰족이한테 눈속 줘서, 네, 코브라 살상 명령, 코브라 광포한 이하수, 그 다음에 야생의 상, 네, 이거 뭐지, 이거 뭐라 그러지, 야수 야격 올리고 극딜 끝났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맹 자원하고 지느러미를 주는데, 요게 장신구, 민첩 장신구 꼭 먹어야 되는 거죠. 네, 685짜리랑 바꿔주면은 가속 대신 특화를 올리게 됩니다. 라이너님 와우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13년을 했는데 못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요. 자, 여기 또 에이트릴이 있네요. 이 에이트릴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니면서 이게 경험치를 천씩 주잖아요. 무조건 주세요. 무조건 줍고 그 다음에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이 에이트릴이 나중에 얼마나 큰 돈이 되어서 나에게 보답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되고, 여기 에이트릴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울게요. 광포한 야수, 광포한 야수, 살상 명령, 코브라, 코브라. 그 다음에 제가 뾰족이를 쓰고 있는 거 잘못됐죠, 그죠? 필드에서는 뾰족이가 아니죠. 필드에서는 항상 간장게장 밥도둑. 이 간장게장 밥도둑이 없는데 어떡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진 않겠죠. 여기까지 보시는 분이라면 네, 끈기 야수가 뭔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특성을 탱커 특성을 찍은 야수를 데리고 다녀야 된다. 저는 그게 간장게장 밥도둑입니다. 다시 보여드리지만 소환수고요. 소환수 특성, 소환수 특성에 가시면 끈기 특성, 흔히 끈기 팻이라고 하죠. 좋습니다. 여기 약초가 많죠. 다 내 거죠? 여기 있죠? 에이트릴. 대박. 좋아. 저 뒤에도 있어. 다 내 거. 좋습니다. 아, 자. 아무튼 에이트릴 잘 챙겼고 페어가 된 성소를 지나서 라이너님 하이자를 써도 하시나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서버가 하이자를 서버입니다. 내 길드가 있던가? 아, 있네. 네. 누구 길드인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디글로프하고 이제 요 퀘스트 재밌으니까 읽어보세요. 여기에 계약서 서명하는 건데 노움을 보면서 똑똑하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계약서 서명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 읽으면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엄숙히 선언한다, 그 다음에 뭐 암살 행위가 포함된다, 상대방에 대한 말살, 뭐 그 다음에 무형의 지옥마력 원천을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그 다음에 제3자로 지정될 대상, 그러면서 너무 작은 글씨를 너무 작게 해서 필멸자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약에 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블리자드가 우리에게 교육으로서 알려주는 거죠. 계약서에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된다. 계약서에 사인할 때는 꼭 계약서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개인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의사이다,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하수인 가서 처치해라. 네, 우리가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가서 처치하겠습니다. 이 지금 여기 있는 게 뭐야? 다 저기겠지? 코브라 사격, 광포한 야수, 살상명력, 코브라. 루팅을 해야 돼서 귀찮군요. 코브라, 광포한 야수, 살상명령, 코브라. 좋습니다. 저쪽도 코브라, 광포한 야수, 살상명령, 코브라로 마무리. 얘도 코브라, 광포한 야수, 코브라, 코브라. 네, 어떻게 보면은 코브라만 계속 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굉장히 다양한 걸 쓰고 있습니다. 요 뭐야 올리브 가지, 야생 올리브 좋고요. 야생 올리브 좋고요. 야생 올리브만 몇 마리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깃털은 너무 쉬우니까? 어디 보자, 야생 올리브. 여기 뭐 있는 거 아니야?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래픽이 좋아지면 더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잘 안 보여.
에이트릴이네? 아 뭐야. 네, 근데 약초 채집 숙련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네. 저 오르는 거는 그냥 오르게 두십시오. 여기 있다. 보인다. 진짜 안 보이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다. 보이시죠? 오케이, 7개. 하나만 더 하면 되죠? 여기 있다!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가리! 됐고요. 여기서 계획을 하수인 가서 처치해라 완료하고, 이게 내 계약이야. 네, 옛 주인을 쳐달라는 거죠. 이 아래 동굴이 있을 겁니다. 절 믿고 오세요. 저만 믿으시면 돼요. 저기 있죠. 여기에서 대화를 합시다.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다글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글롭 맞아? 디글롭이야? 다글롭이야? 아무튼 우리들의 주인님 다글롭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트위치에서 하얀베개님 안녕하세요. 지금도 노르간돈에 계시다고 하네요. 아 지금 전투가 시작됐는데 제가 보고만 있었습니다. 자, 광포한 야수 때리고 야생의 상 야수의 경로 살상명령 코브라 광포한 야수 코브라. 네, 가볍게 끝냈죠. 이렇게 퀘스트 완료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라이너님 트위치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트위치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잇. 자, 퀘스트 완료받기 전에 여기 시포누스와 레오드라스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 가면 죽어요. 도망가세요. 철수의 오른쪽에 있는 스킬은 바로 섀도우라는 스킬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퀘를 완료를 하고요. 호잇! 장난감하고 유물력을 줬습니다. 20의 유물력. 그래서 다글롭 이야기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쭉쭉 또 진행해서 요 아래에 해상법 퀘스트, 그 다음에 난파성 투기장 장비 퀘스트 둘 다 해결해야 되는데, 해상법 퀘스트랑 요거 두 개 하면 사실 끝난 거라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난파선부터 오늘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있는 이 구성들은 대부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그 아즈샤라의 눈에서요. 해상법부터 가죠. 지금 위치상. 네, 해상법이 더 가까울 것 같다. 이 옆에 예언자 있는데 예언자 잡아도 됩니다. 네, 가서 쓱 보고 애드 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세니까, 우리 강하니까 애드 되는 거 이런 거 신경 쓰다가는 못 살아요.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따라오나만 보세요. 따라오나. 더 깔고 더 깔아놓고 오나 안 오나. 오네? 땡기세요.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언자랑 싸웁니다. 코브라! 광포한 이하수 야생의 상 광격, 그 다음에 여기서 섀도우 걸고 광포한 이하수 살살 밀려 광포한 이하수 코브라
코브라! 코브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딜이다. 네, 뭐 쉽기 때문에 뛰어내리세요. 과감하게 에이트리를 찾아서 저기 있습니다. 코브라 광포한 여수 살상명령. 코브라로 마무리 에이트리를 합니다. 그리고 해상법으로 가는 거죠. 일단 해상법 좋다 좋다. 해안길 퀘스트도 재밌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는 퀘스트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얘가 시크레의 소굴이고요. 찍어주고 무엇을 도와드릴까? 해상법과 돈, 아니 세계를 위한 일. 멋진 몸 되십시오. 이걸 받아주고 그 다음에 퀘스트를 하러 가면서 가기 전에 여기 있는 별 완료를 해줘야 되겠죠. 아, 안 보여. 일단 광판 여수, 광판 여수 일제사격. 와, 일제사격 데미지 적은 거 봐. 이거 열어주면요 기념품이 나옵니다. 전 유물력이에요. 자, 이제 쭉쭉 가보도록 합시다. 길블린하고 마크로라를 쓰러뜨리면 됩니다. 별거 없으니까 그냥 다 잡으세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다 잡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선원에게 안식을 요거 받아서 네 그냥 다 잡으세요. 다 잡으시면 돼요. 광포한 야수 하면서 룻 같은 거 하지 맙시다. 오, 됐다. 잡는 거 재밌네. 그냥 죽이면 되네. 와, 저쪽으로 가서 나 그걸로 죽일래요. 이거 뭐야. 우리 탄막으로. 탄막! 맛이 어떠냐? 어? 광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쉐도! 신난다. 넌 입에 출신이 아닌데. 루틴 따위 하지 않는 진정한 노움이죠. 하켄이 널 데려가리라. 루트에서 부자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루트는 포기한다. 내 독을 맛보면 넌 내 차지다. 어, 좋아요. 저쪽에 파도 거수가 있는데 뭐 이걸 굳이 잡아야 되는가? 야생이상 야격. 갈라지든가? 그렇지.
또 갈라지는가? 그렇지. 됐다. 오, 투구 투구. 좋아 좋아. 투구 쓰고 유물려. 드디어 템렴이 700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원 처치 해주면서 이쪽이다. 돌아다니면서 여왕의 복수 선원만 찾으면 돼요. 선원이 잘 없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현재 에드오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 데미지 미터기는 스카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그리드. 네, 스카다의 그리드. 그 다음에 제가 에드온 정보는 제가 예전에 그 드레노어의 전쟁 군주 때 에드온 정보를 제가 추천하는 에드온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제 채널에서 에드온이라고 치시면 좀 오래된 정보지만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에드온이 있습니다. 됐다. 선원에게 안식을 완료를 했고 루피 알렌 저기 있고 쓴 소금물 족장 잡아주고 여왕 크리클라 잡고. 네, 라이노 플레이트님 반갑습니다. 슈망님님 반갑습니다. 제대로 찾아오신 모두 모두 반갑고요. 반가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벨업이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이 상태로 진행한다면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몇 화를 더 찍어야 돼? 한 20화는 더 찍어야 되나? 100화가 넘어갈 것 같은데? 그쵸? 여기 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다행이다. 대결의 우선순위로 넘어가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항상 여유를 갖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루트하고 와 반지! 반지 대박. 여기서 퀘스트 완료하고 여왕의 복수의 운명! 달라란으로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자, 여왕 크리클라만 잡아주도록 합시다. 반지 대박. 699보단 좋군. 네. 내 독을 맛보면 넌 내 차지다. 템랩도 깔끔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대로 만렙까지 달리는 겁니다. 끄떡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이게 물 안으로 가는 거였나 물 속으로 가는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자꾸 왜 물 위로 가던 것도 생각이 나서 제 기억으로는 물 속으로 가는 거거든요. 호드랑 시작하는 위치 같은데. 그리고 저 얼라로도 레벨업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라이너 흑마루 말이죠. 네, 이 아래로 들어가는 게 제 기억에는 맞거든요. 하필 힐러분이셨네. 제 기억에는 이 아래였... 아니야, 위 맞죠? 이 아래 아니야. 아래 아니죠? 아닌 것 같아. 저 낚시야. 아, 맞나? 맞는 건가? 낚시가 아니었나? 있는 것 같아. 여깁니다. 제가 아래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저의 기억력 완벽합니다. 저기는 한 대만 때리면 돼. 한 대만 때렸다. 퀘스트 완료다. 네, 됐고요. 던전에 입장합니다.
안전하게 물속으로 빠져서 자, 택님만 준비되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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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예요. 소환해제. 서둘러 친구! 이렇게 꿈을 가릴 때마다 뾰족이로 다른 우리 동료를 다 죽일 거라고. 제 아버지의 옛 동지 마법사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할 필요 없죠? 함부로 손을 대서 난 그 블러드 할 필요 없죠? 오케이 좋아. 넬타리온 오랜만이다. 자 탱커 지금 제 아래 있어요. 오. 와 복이다. 네 광은 역시 광처럼 해주는 거죠. 광은 역시 라광 아니겠습니까? 광은 언제나 라이너처럼 광을 칠 때는 야무지게 야무지게 친다는 생각으로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을 광딜러로 만들어줄 겁니다. 뒤에서 오는 거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요. 야무지게 자, 저 앞에 우리가 또 야무지게 광을 쳐야 돼요. 지금 왜 탱이 녹냐? 딜러의 마음가짐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빨리 안 죽여서 내가 이렇게 덧 안 깔아서 그래서 탱이 지금 아프다. 내가 빨리 잡아줬으면 탱이 덜 아플 텐데 내가 너무 늦게 잡아줘서 탱이 많이 아프구나. 이게 딜러의 마음가짐이죠. 한 명이 죽었습니다. 바다 때문에 여기가 밀리가 많이 죽어요. 우리 원거리라 안 죽어요. 걱정 마세요. 보통은 이쪽으로 해서 물속으로 뛰어드는데 여기는 정면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어? 그냥 뛰죠? 여기 그냥 뛰는 거죠? 이 드로그바들은 뛰었다. 소유해서는 안 될 능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위들 안에 남아 있는 강력한 힘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나 바로 그 이 배신자 감히 침입자들을 끌고 여기 오다니. 다른 그룹은 망치를 통제할 수 없어 올라로그. 네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유튜브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돼요. 매 순간을 다 즐겨주지. 로크무라. 박살내라. 자 로크모라입니다. 자 야생해상 야격 쉐도 쓰고 코브라 광파한 야수 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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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상명령 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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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파한 야수 살상명령 코브라. 네 딜 보이시죠? 로크 부순다. 조금 쌌는데 여러분 이 딜 실화입니다. 라이너의 이 막나가는 딜 여러분은 현실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딜이다. 게다가 저 쓸데없이 뭐 광딜 묶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랜드만 때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야수냥꾼이 강하긴 강하네요. 이 정도까지 딜이 나올 줄 몰랐는데 삐삐는 강력해. 자 살상명령 코브라. 일단 메인 딜은 코브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살상명령 쿨 돌아올 때마다 광포한 야수 쿨 돌아올 때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코브라. 아 네 흑마법사가 옆에 해골 데리고 다니는 거 그거는 악마 흑마가 데리고 다니는 탈케일이라는 유물무기에 들어있는 친구입니다. 이거 던지는 건데 뭐 굳이 안 던지셔도 돼요. 이거 그냥 이벤트라 던져서 맞추면 재밌긴 한데 굳이 뭐 던질 필요까지 없어요. 지저왕이 노예들을 부여 제 아버지의 뼈를 파내고 있군요.
자, 눈속 걸어주고 눈속을 딱 걸어주는 건 뭐냐면 이게 보여주는 거야. 탱커한테 나는 준비가 됐다, 사냥꾼은 준비가 됐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가져갔지 않습니까? 아, 땡기세요, 준비됐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놈들이 군대가 먹을 식량을 숨기고 있대. 싸우지 않는 놈들은 먹지도 마. 자, 지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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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고 길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어우 다 패스. 어, 엄청 좋아요. 레벨업엔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빨리 깨는 거에 너무 익숙한 거야. 이분이 제가 볼 때 쐐기를 많이 돌았어. 쐐기를 많이 돌아서 뭐 이기고 뭐 그런 거는 상관없고 일단은 빨리 도는데 지금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쐐기를 빨리 돌아야 삼상자가 가능했거든요. 자, 이렇게 두 마리 정도 할 때는 굳이 우리가 눈속을 걸어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애드 될 때를 대비해서 혹시라도 애드가 되면 그때 해줘야 돼. 바닥은 피하고. 네, 저거는 탱님이 고개를 돌려주셔야 되는 거고. 네, 요거는 많이 아팠죠? 그 날개 펴고 사셨네요. 어, 그냥 땡기시는데 이거? 파괴자부터 먼저 잡으세요. 받아. 토템 나오는 거 보시고. 토템 보면은 이런 거 사냥꾼이 잘라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택님이 저거 안 쓰시면 죽으실 것 같은데. 한번 덫이라도 깔아놓고. 어우, 아픈 거 봐. 와, 지금 뭐죠? 평온 올라갔네. 야, 평온 평온. 자, 우린 투척병 잡아주세요. 투척병 잡을 때 눈속 걸고 투척병 어그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왜냐면 저 투척병 안 끊으면은 제가 데미지를 계속해서 되게 어그로 없는 사람한테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저 그 투척병을 잘라주는 게 좋아요. 여기는 그냥 잡으면 되고. 투척병 극딜은 투척병한테 쏟아준다 생각하시고 투척병만 때리세요. 네, 뭘 점사할지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편하죠. 빨리 점사해야 되는 건 투척병. 이거 끊어주고 이런 거 평타로 끊어도 됩니다. 네, 초반 극딜 한번 달려볼게요. 이번에 올라르고. 잘 봐라 나바로그, 네 영웅들이 죽는 꼴을 봐야지. 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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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코브라 광포한 야수 두 번 연속. 나서 도망가라.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 자, 울부짖는 거 끊어주고. 울부짖는 우산 이런 끊어줘요. 사냥꾼이 끊어줘 그냥. 우리가 굳은 일 하는 거 같지만 사냥꾼 하시면은 이런 거 끊어주셔야 돼요. 높은 산이 탱커가 끊을 순 없잖아. 맞선다. 탱커가 뭐 무슨. 자, 바닥 봐야지. 바닥 봐야지. 하나 둘 셋. 뭐죠? 못 봤어 나. 나 못 봤어. 놓쳤어요. 근데 이거 같아. 저거 같아 저거. 저건가? 탱님이 봤겠지. 탱님 믿읍시다. 이럴 때는 탱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못 봤어도 탱커님은 봤을 거야 라는 생각. 그치. 그렇죠. 이겁니다. 우리가 못 봐도 탱커는 보는 거예요. 제가 탱할 때도 저걸 보거든요. 자, 울부짖는 우산 끊어주고. 다 끊어주고. 나서 도망가라.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
아이고 딜 잘 된다. 끝났네. 나사 도마 부서진다는 게 이런 느낌이요. 와, 와, 반지다. 680, 705, 700. 반지 좋다. 대박 났다. 토템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뭔지 몰라도 토템은 없애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템이 뭔지 궁금하실 때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험 안내서를 보세요. 그다음에 올라로그를 보시고 능력을 보세요. 얘가 사내 태세에서 토템을 만들 거예요. 울부짖는 우상. 이게 뭐냐, 떨어지는 파편을 생성하는 거야. 광역 데미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우상을 안 없애면은 하늘에서 우박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줘야 된다. 자, 여기서는 잠복벌레 먼저 잡죠. 다르그룬에게 가는 길이 막힌다. 잠복벌레가 이동해서 짜증나니까. 아락사스님이 밑뼈로 잔치를 벌이시겠구나. 난 잠복벌레 잡을 거야. 난 내 맘대로 해. 됐다. 참고로 우리가 던전 퀘스트가 없어가지고. 자, 던전에서 이거 쓸 때 팁이 있는데, 이게 애드가 될 수 있어요. 이 뭐지? 이 탄막이 엄청 엄청 전방으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탄막을 쓸 때는 최대한. 그래. 잠깐, 안 돼. 탄막을 쓸 때는 최대한. 야, 이거 봐, 이거 봐, 애드 되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최대한 떨어져서 해주시는 거예요. 방금 일부러 제가 애드를 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 이렇게 애드 될 수 있다, 그래서 탄막은 뒤에 떨어져서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애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애드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여기선 빨리 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야생이상 광포한 야수 섀도우 대상 바꾸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수인이 나온다는 건데 일단은 치세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왔죠. 얘네를 잡아줄 거냐 말 거냐인데 저 같으면 잡죠. 초반 극딜의 시간은 지났고 이제는 한참 시간이 걸려서 잡으면 돼요. 별거 없어. 나락서스는 진짜 바닥 좀 피하고 쫄 나오면 쫄 잡고 그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슬슬 라면 먹어주면서 우리는 라면 양꾼이다. 자리 잘 잡았잖아요. 그냥 여기 그냥 있으면 돼요. 왜 라면 양꾼이겠습니까? 아, 크리도 안 터지네. 아, 바다. 네, 바다 나온 거 보셨죠? 끝. 시간이 없어. 어서 다르그룬을 공격해야 해. 미안합니다, 영웅. 아무래도 그대가 찾던 보물은 이 야수의 다른 쪽 끝에 있는 것 같군요. 그 타우르. 아, 골드라니. 내 망치를 차지한다는 예언을 믿었단 거냐? 불쌍한가. 오게 두어라. 지탄의 힘을 손에 넣을 가치가 있는 자에게 맞서는 자들의. 나는 오게 두어라를 남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번 군단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번에 그 뭐지? 성우분들을 같은 분들을 많이 쓰셔서 참고로 이 통솔제는 좀 아픕니다. 근데 뭐 상관없는 것 같네요. 걸걸이 찢어라! 좋았어. 데미지 나오는 에드온 이름이 뭔가요? 이건 스카다라는 에드온입니다. 미안하지만 전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부디 알아주십시오. 전 그대를 자랑스럽게 지켜봐왔으며 이 최후의 순간에 그대가 높은 산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는 걸
확신합니다. 네,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써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끼져라! 자, 애드가 됐어요. 애드가 된 게 아니고 애드를 해온 거죠. 갈갈이 찢어라. 아니면 방향을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고. 그죠? 다르고르리 애드가 안 되게. 네, 그래서 이 탄막을 쓰실 때는 방향이라든지 거리를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 어디 내 망치를 빼앗아 봐라. 산이 니놈 뼈를 초반 끝을 하세요. 것이다. 자, 다우르는 검댕 돌껍질을 잡습니다. 자, 저 지금 대상 바꾸는 거 보셨죠? 대상을 빠르게 바꿔서 빨리 잡고 그 다음에 다르고를 잡아도 돼요. 산이 니놈 뼈를 갉아먹을 것이다. 수정가시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에서 산사태쓰니까 화산 붕괴는 바닥 보면 되고 튕겨 나갔죠. 네, 우리 이렇게 광포한 야수. 아, 야격. 니놈 뼈를 갉아먹을 것이다. 야격 해주고 산사태. 네, 너무 쉽죠, 그죠? 화산 붕괴 튕겨 나갈 거고. 자, 마그마의 물결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보세요. 이동하는 거 보세요. 여기 이 뒤로 이동하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피하는 거야. 오케이. 되셨죠? 미리 이동해 두셔야 되겠죠? 저처럼 이동했다가는 여러분 좀 늦을 수 있으니까 미리 이동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선택 와우! 와, 오늘 템 잘 나왔다. 망치를 선택하지 않는다, 다르그룰. 망치는 진정한 힘을 지닌 자를 찾는데 너에겐 그런 힘이 없다. 그렇습니다. 끝났군, 영들이여. 다르그룰은 죽었고 망치도 되찾았으니 드로그바들은 흩어질 테지. 우리 부족을 다시 모으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해야겠지만 높은 산의 균형을 되찾아서 다행이야. 광기 어린 왕 다르그룰의 힘이 사라졌습니다. 높은 산이 그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영웅이여. 이제 저도 다른 일들을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엔 평화로운 시기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군요. 네,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레벨업 하는데 조금 더 아이템을 좋은 걸 얻고 싶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을 좀 드리자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은, 지금 당장 아즈샤라의 눈을 가세요. 왜냐면 여기서 헤이솔 조각이 나오고, 네, 여기에서 이어지는 연쾌가 그 골가네스의 해이석 연쾌인데, 여기에서 그 100레벨짜리 아 800레벨짜리 템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발샤라는요, 발샤라는 던전에 가지 않고도 800레벨 아이템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템레벨 빨리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발샤라부터 먼저 가셔서 발샤라 퀘스트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아즈스나부터 도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은 800레벨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상태, 아 뭐 큰 차이 안 나지만 조금 더 강한 상태로 돌 수 있는 거예요. 낫진 않지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발샤라에서는 800레벨 아이템을 아주 짧은 시간에 줍니다. 그래서 사실 초보자 가기에는 발샤라부터 파밍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800레벨 템을 빨리 먹어야 레벨업하기가 좋기 편하기 때문에. 제가 아 가기 귀찮다. 자, 일단은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좋은 게 많죠. 둘 다 뭐 그렇고. 그럼 또 뵙겠습니다. 네. 여기서 열어보면 와,
와, 699렙 장화가 나왔어요. 대박. 네, 템을 두 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달라란으로 가도록 합니다. 달라란으로 뭐 이거 쓸게요. 네, 달라란으로 오셔서요. 템을 두 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로 오셨나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요거 주면은 에이트릴 2등급. 바람을 따라 떠나시오. 2등급 좋죠? 3등급은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등급 되겠습니다. 이 2등급이 됐기 때문에 약초 채집 한번 보시면 2등급 이제는 희귀한 재료를 함께 획득할 수도 있고 3등급에서는 추가 약초가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네, 이렇게 재미난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103이죠. 요거는 이제 다 이게 돼 있고요. 우리 이거 바꿀게요. 네, 사줄매듭 요거 만들기가 좀 너무 어려워서 요거는 연금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하시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려서 그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줄매듭 가방을 어떻게 만드는가. 마술의 돼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만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마술의 돼지는 경매장에서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줄매듭 옷감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면 고르그론드 파리지옥풀과 호화로운 모피를 모아서 사줄매듭 가방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재봉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 두 번째 기술을 연금술로 배워서 약초 채집가의 그거를 극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전문가 네, 그래서 상급자 및 전문가에서 네, 여기서 연금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 진짜 좋아하는 게 연금술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여기 아니네. 연금술 진짜 재밌어요. 연금술 꼭 해보세요. 여긴가 보다. 딱 연금술이네요. 연금술 오셔서 제 도움이 필요하세요?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초급 연금술사 네, 배워주시면 되고요. 이제 또 퀘스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에이트릴 뽑아는 거 있으니까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네, 골칫덩이 재봉사는 당연히 포기를 해야겠죠. 네. 재봉은 그리고 우리 삐삐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가죽 세공 같은 게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저쪽에 가셔서 여왕의 복수의 운명 퀘스트를 마련을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쭉 가시고요. 쭉쭉쭉 가서 여기 있다. 어서 말하시오. 713, 713. 이거는 망토를 해야 되겠죠. 틸의 서판까지. 가버리시오. 네. 자, 아이템 주고 틸의 서판. 네. 티탄 분쇄자 또 속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시 정초점 오두막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바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라이너 삐삐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덧 101레벨, 이제 조금만 더 하면 102레벨, 점점 만레벨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